둔산동 동아쌤입니다. 이제 예비 중위 학생입니다. 예비 중위. 공부한 지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아요. 공부 시작한 지. 근데 공부는 이렇게 기울어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. 본인이 상승기를 탄 거예요. 나중에 여기를 얼마나 미리 메꿔 놔서 여기에 콕 박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느냐는 본인이 지금 하는 밑줄 치는 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형한테 물려서 과학교과서도 읽고 수학교과서도 세 번 보고 중1도 보고 예비중인데 이제 교과서는 읽을 수 있으니까 수학교과서를 여러 번 읽으면 다음번에 중3 거를 풀 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니까요. 처음으로 이제 한자로 볼펜 그죠? 어떻게 쓰냐 그러더니 두자로도 쓰고 어느덧 세자로도 쓰고 세자를 밑줄 쳤더니 그냥 한자를 쳐 글씨로 써봐라 그랬더니 글씨로 볼펜 한자로를 다 쓰고 와우 미러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동아쌤이 준 거 어느 정도 완성하고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쵸? 자 본인이 생각한 그릇이 이만했을 때 공부 그릇이 근데 그릇이 얼마나 졌어요? 3배. 어우 3배? 어휴 이만큼. 그럼 그전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다 안 했다는 거네요?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? 요거를 그전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. 안 해서 못한 건가 몰라서. 아 진짜 안 해서 못한 건가요? 못해서 안 한 건가요? 몰라서 안 한 건가요? 모르겠네. 어? 이거 A하고 B 중에서 뭐예요 본인은? 안 해서 못했나? 몰라서 안 했나? 네.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. 그래, 안 해봐서 못한 거예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아니, 몰라가지고. 아니, 알려줬죠, 제가. 이거 할 수 있다고. 네, 근데. 모르는 건 아니죠, 실질적으로. 그러니까 안 한 거죠. 네, 그치. 안 하다가 이제 한 거죠. 네. 하기 시작하는 거죠.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공부에 관해서는 누군가 얘기를 하면 손에 넣을 게 아니니까 누군가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도전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는데 그죠? 어?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. 하루에 볼펜 한 자로 쓰는 건 뭐 학생으로 당연히 할 수 있죠? 뭐 이 정도 성의로 하면 최소 공부량을 항상 넣거니 달성하죠. 그리고 중2부터 지금부터 2년 정도 이렇게 볼펜을 매일 하루에 한 자로 쓰면 고등학교 걸 거의 대부분 선행을 다 끝나고 고등학교 때는 여유있게 하겠죠? 아닐까요? 맞습니다. 뭐 그 정도까지는 하기 싫다는 거죠? 할 수 있나요? 아니 그 다음에 요 점점점 바깥에 이거는 안 할 거예요? 에? 아이고 이거 너무 크네. 이만큼 이거 안 하실 거예요? 거기도 있어요? 아 그 위에 밖에 요 이 실선 바깥에 또 있는데요? 이런 세계는 안 가봐요? 요게 자기 이게 뭐라고요? 우물 아니에요. 우물 안. 우물에서 나오면 호수가 있고 호수에서 나오면 대륙이 있고 대륙 너머에는 바다가 있네요. 공부의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나중에 박철범의 하루 공부법 등등 공부법도 읽고 있고 어쨌든 와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수학도 슈슈슈슈슈악 하고 있고 그죠?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나름대로 페이지도 쓰는데 이 페이지를 전부 다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 써놓으면 하루하루 증가량도 알고 감소량도 알고 그럴 텐데 그죠? 굉장히 뭐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. 볼펜 글씨만 쓰니까 힘들죠. 당연히 공부는 당연히 힘드니까 힘든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. 당연한 얘기를 이거 아? 그죠? 네. 뭐 당연히 힘든 거예요. 어쨌든 당연히 당연한 거 식사도 오후 잘 쓰고 잘 쓰셨습니다. 딱 보니까 생각나죠? 먹을 때 안 그런가요? 맞습니다. 여기 짬뽕 만두 나왔어요? 나가기 짬뽕하고 만두하고 탕수육 썼어요. 그게 딱 떠오르죠? 네. 그런 것처럼 써놓으면 한자도 하고 경자로 그래서 세자로의 영광. 여기서 볼펜 하루를 볼펜 한자루를 하루에 글씨 써서 다 쓰면 볼펜족이 되죠. 볼펜족 축하합니다. 볼펜족. 볼펜족이 됐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? 이제 더 공부할 줄 안다. 공부가 뭔지 안다 이런 거.
그전에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그죠? 요 느낌 얼만큼 하면 열심히 하고 많이 한 거라는 개념이 확실해지죠. 네. 원래 이제 방학 동안에 이거는 이제 다 2월 달 되면 이제 맞춰서 어느 정도 분량 맞춰서 하면 돼요. 근데 지금은 이제 1월 달이니까 몰입해서 뭔가 해나가는 건데 이거 대박으로 잘 썼어요. 이게 그 시간 새로운 누적 기록부 아주 멋지게 썼고 그 다음에 참 실망만 왜? 그때 그 왜 영화 보러 갔다가 못 봤는데잖아. 아 영화로 보러 갔는데 아, 못 보게 돼가지고 아 미안하게 생각하네. 자 다음 괜찮은 하루였다. 아, 날씨도 괜찮고 이렇게 쓰니까 뭔가 기억이 다 나지 않나요? 그래 안 많이 납니다. 안 그러면 방학 전하고 뭐 했지? 그럼 몰라 잠자고 뭐 했지 내가? 이렇게 하면 점점점 사람이 누적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. 그렇지. 어 나도 모르게 볼펜 두 자루를 써버렸다. 하, 나도 모르게 농구도 했는데 근데 두 자루를 썼어. 그러게요. 그거 보면 와 진짜 놀랍다. 수학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. 놀란 거 언제 해보겠어요? 고등학교 때? 애들이 재수할 때 해봅니다. 더 놀랍다. 일주일 전에는 두 자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세 자루 쓴 거죠. 네. 어, 볼펜의 신. 뭐 세 자루 정도가 볼펜의 신이니까 한 열 자루 써야 볼펜의 신이지.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? 왜? 자, 오늘 하루 한 자루를 다 썼습니다. 와. 그렇죠? 캠프가 뭐라고 생각해요? 어머님 캠프.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? 그냥 생각나는 대로. 한계에 도전하는 거? 네, 인생이 한계에 도전하는 거. 캠프뿐만 아니라 네 공부든 네 한계 그릇을 깨주고 그래서 네 그릇이 더 넓다. 네가 이만큼만 아니라 이건 노란자예요. 노란자. 여기 바깥에 흰자도 있고 아니면 여기 사과 씨앗이에요. 이 바깥에 이거 있어. 맛있는 게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씨앗 딱딱한 시간만 가지고 빙글빙글 쳇바퀴 도느냐. 그래서 한 개 도전하고 한 개 떼주고 이게 미션입니다. 한 개를 깨줘서 그 읽은 내용을 하루에 300페이지를 500페이지를 읽었다고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닌데 이게 부드러워져서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다음에 조금 조금씩 한 번, 두 번만 더 읽으면 이게 자기 것이 됩니다. 그래서 대량으로 뭔가 재료를 준비하는 기간? 뭐 이런 기간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깨진 한계 세 가지만 얘기하면 1. 독서도 짱이네요. 짐꾼 아저씨 맞네. 포터. 해리 짐꾼. 해리 포터. 뭐 했죠? 깨진 거. 1. 한자로 쓰기? 한자로 쓰기. 볼펜 한자로를 쓸 수 있다. 항상. 또 2번. 두 자로 쓰기. 아, 그 두 자로 쓰기, 세 자로 쓰기 이렇게 하려고? 아, 한 자로 쓰기, 오케이. 두 자로 쓰기, 3번. 세 자로 쓰기가 하루에도 가능하다. 이게 뭐라고요? 점차적으로 자기의 생각들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야, 이거 할 수 있어.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. 힘들 뿐이지. 그죠? 네.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를 할 때 이게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생각의 한계예요. 여기까지 할 수 있어, 여기까지 할 수 있어. 그럼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요. 그럼 안 내버려. 그죠? 이게 본인이 확장해야 안 쭈그러들지. 이걸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하면 이게 지옥 같을 거 아니야. 근데 본인이 늘리면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, 자신감, 그죠? 그런 게 확장되잖아. 어쨌든. 굉장히 이게 열심히 살아서 이거 본인 그 데이터에다가 요거 자체도 누적해서 거기다가 보관했거든요. 네. 근데 잘 살았습니다. 이게 의식처럼 쓰신 거죠? 뭐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뭔가 해놓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신 거죠. 어쨌든 굉장히 나무라면 이게 잠자는 것도 되게 잘한 거예요. 여기에 이걸 뭐 한 30분씩만 다른 거 하면서 이거 하루 공부하면서 이거 30분씩만 더 해라. 그러면 균형감도 있지 않느냐. 이런 건 욕심이죠. 근데 뭐 다음 달에 하고 싶으면 하는데
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기초 공부를 1월에 했으니까 2월 달에는 뭐 해야 돼요? 학습 공부. 아니죠. 내신 자습서. 10번. 10번 충분히 할 수 있죠, 이제. 하루에요? 아니, 한 달 동안. 아, 네, 충분하죠. 아, 엄청. 옛날에 10번 읽으라고, 그거 어떻게 읽어요? 아, 막 그러더니, 네, 충분하죠. 그래서 이걸 10번 읽고 가면 중간고사 때 얼마나, 기말고사 때 얼마나 편할까요? 그러게요. 아, 그러게요. 또 그러네요. 맨날 뭐 얘기하면, 그러네요. 그러게요.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? 그러게요. 그래서 요 파일의 제목은 그러게요입니다. 그러게요. 동화쌤입니다.